어때요? 여기 쫙 깔아두니까 소풍 온 것 같죠? 나저나 이게 다 뭡니까? 아, 제가 신세 집어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. 신세요? 아, 그 내 입으로 말해야 하나? 그 저번에 잡상에 취급당했을 때 구해줘서 고맙다고요. 아, 그거? 근데 왜 시선을 피해요? 당찬 줄 알았더니 부끄럼도 타나 보네요. 누가 부끄럼을 타요? 그 식기 전에 얼른 드시기나 하세요. 그럼 전 이만 갑니다. 저기요. 네? 그러지 말고 그쪽도 좀 들어요. 저도 같이 먹으라고요? 같이 먹으려고 젓가락 한 벌 더 가져온 거 아닌가요? 아, 아니거든요. 우리 가게는 원래 뭐든 넉넉하게 챙겨주는데. 알았고 얼른 앉아서 먹기나 해요.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. 뭐 그렇게 원하시다면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우와, 파시도 하나 없이 잘 바르시네. 저기요,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황동푸드 회장님 댁 분들 성품이 어떠세요? 그건 왜요? 아, 아니 뭐 그냥 여기 팀장님이 회장님 손자라고 하던데 그분은 어때요? 회장님은 좀 엄격하시고 팀장님은 털털한 편이긴 한데 한번 화나면 불 같은 성격이에요. 작은데 큰일났네. 뭐가 글라요? 아니에요. 어허, 그 조기 좀 좀 더 잘 발라봐요. 점심시간 끝나가는데.